오른쪽 코주림을 먼저 하고요. 오른쪽 코주림.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. 바늘 비우기 한번 하고, 이번에 왼쪽 코주림인데 하나 옮기고 떠서 덮어씌우기 해도 되고, 아니면 다시 해볼게요. 오른쪽 코주림은 겉뜨기 두 개를 한꺼번에 겉뜨기.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고, 이번에는 한꺼번에 겉뜨기인데 실이두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코를 한꺼번에 찔러서 겉뜨기. 이렇게 하면은 아까 덮어씌우기 한 거랑은 모양이 조금 틀리거든요. 덮어씌우기 한 거는 코가 그대로 꼬임없이 되어 있고요.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코가 좀 꼬여 있어요.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방식, 꼬여 있는 방식으로 했는데 무늬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 뜨기에 편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불란 서식을 한번 해볼게요. 겉뜨기 두 개를 한꺼번에 뜨기 하고, 바늘 비우기 하고, 두 코를 다시 한꺼번에 뜨기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